자, 첫 번째 부분의 시상을 좀 이어가 볼까요? 첫 번째 부분, 백성홀딩스 불굴의 영웅상입니다. 한국 프로야구 전무후무의 기록, 한국 시리즈 4승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낸 최동원 투수. 그 결과가 있기까지는 불굴의 의지와 투지가 있었습니다. 그 불굴의 의지와 투지를 기리는 의미로 만들어진 상입니다. 매해 야구 전반에 걸쳐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굴의 의지와 투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 단체에게 시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5회 백성홀딩스 불굴의 영상 수상자는 누가 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후에 백성홀딩스 불굴의 영웅상 수상자는 교토국제고등학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교토국제고등학교는 올해 고시엔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국계 고등학교입니다. 3,715개 학교를 제치고 고시엔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대단한 학교죠. 오늘 백성홀딩스 불굴의 영웅상 수상으로 또 한번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상에는 백영규 세계한인무역협회 부회장이 대리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백성홀딩스 박점삼 회장 그리고 부산 MBC 최병환 사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박정삼 회장님이 트로피를 그리고 최병환 사장님이 꽃다발을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달해 주시죠.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교토국제고등학교 기적 이상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 이어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대리 수상자 백영규 부회장의 수상 소감을 좀 청해 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온 백영규라고 합니다. 교태국제고등학교 백성환 교장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같이 해야 되는데 학교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신 메시지를 갖고 왔으니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상은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 본연 일체가 되어 3,715개 학교 출전에 전교생 160명도 안 되는 교토국제고등학교의 기적같은 우승을 일구어낸 백승환 교장님께서 학교 사정으로 불가피한 사정을 생기셔서 참석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5회 백승홀딩스 최동원 불굴의 영웅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일본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고시엔 대회에 우승으로 기뻐했는데 이번에 최동원 불굴의 영웅상 수상으로 감동과 기쁨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최동원 선수를 기억하시는 제일동포 여러분들도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최동원 선수의 불굴의 투지와 정신력을 가르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동원 선수가 팬들에게 보여주신 따뜻하고 친절한 마인드를 널리 알려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멋지게 성장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영규 부회장님,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교토국제고가 지난 8월이죠. 예. 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고시엔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이 우승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본 사회에서는 특히 여름 고고 야구는 최고의 뭐랄까 축제랄까 행사랄까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 대회에서 우리 한국계 학교가 우승한다는 것은 좀 약간 기적적인 일이 있어서 일본에 사는 우리 한인들은 엄청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예, 부회장님 생각만 해도 그냥 만면에 웃음이 지어지시나 봐요. 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교토국제고에? 글쎄요. 지금 뭐 워낙이 굉장히 심하고 다 야구 레벨이 높기 때문에 네네. 내년에도 연속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야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내년 교토국제고의 우승을 바라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